제6쪽의 3장입니다. 재활덕지불수와학지불강관 문의불능사며 불선불능계 시오우야니라. 윤시왈덕은 필수 이후성이요 학은 필강 이후명이요 견선능사고 개과불이니님 자사자는 일신지요야람 구미는 지면 성인도 유온 황학자호암. 공자 말씀에 덕지불수와 덕지불수 할 때 지자는 덕을 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덕을 닦지 못하는 것과 학지불강과 학문을 강론하지 못하는 것과 문의불능사하며 의로움을 듣고서도 의롭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며 불선불능계 선하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걱정이다. 거기 근심 우자가 있고 근심 환자가 있는데, 근심 환자는 하루아침 걱정거리가 환이에요. 환. 근심 우자는 평생 걱정거리가 우야. 그래서 맹자에 보면 평생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 식당에다 붙여놨는데, 이게 바로 여기도 오우라고 써있지 오환이라고 써있지 않거든. 그쵸? 결국에는 평생토록 당신이 하신 일이 뭔가 덕을 닦고 학문을 강론하시고 의로움을 실천하시고 선을 굳히도록 하셨다 이거야. 그쵸? 그게 바로 공자께서 걱정하시면서 늘상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윤씨와의 덕은 필수 이후성이요. 윤씨가 말하기를 덕은 반드시 닦은 이후에라야 덕이 완성이 되고, 학은 필강 이후 명이요. 학문은 반드시 강론을 한 뒤에라야 분명해져. 우리 배운 것도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거에 대한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서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견선능사하고 선을 보고 능이 옮기고, 옮긴다는 건 실천에 옮기고, 오. 이 사자가 이사할 사자예요. 움직일 사자예요. 옮길 사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보고 능이 옮긴다는 건 뭐예요? 실천으로 옮기고 그 말이에요. 개과 풀이니니 잘못을 고치기를 인색하지 않게 해야 되니, 잘못 고칠 땐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사자는 이 네 가지는 일신지우야. 이게 일신우일신하는 요체야, 요체. 나날이 새로워지는 요체가 바로 덕을 닦고 학문을 강론하며 의로움을 실천하고 선을 굳히는 것. 구 미능지면 진실로 아직까지 그거를 능치 못하다면 성인도 유오우온, 성인 경지에 가신 분들도 오히려 걱정을 하시거든. 하물며 학자와 하물며 배우는 학생들은 이 구절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